디자인 프로블럼을 인문학적 관점에서 풀어내보고자 한 디자이너다. 우선 인생과 디자인도 둘이 아닌 별개 문제가 아닌 하나라고 생각했어요. 그러다 보니까 강의실에서 학생들한테 제가 좀 엉뚱한 소리를 했는데 삶이 곧 디자인이다. 디자인이 곧 삶이다. 그리고 너희들이 삶을 디자인을 일이나 어떤 뭐 직업 이런 걸로 생각하거나 학생들은 뭐 돈 많이 벌겠다 뭐 이런 아이들도 있습니다. 네, 뭐 나쁜 건 아니지만 약간 그런 어떤 성공을 위한 징검다리 이런 걸로 생각하지 말라고 항상 일렀고요. 그 말은 뭐냐면 디자인을 수단시하지 말고 목적으로 대하다. 그걸 또 뒤집어 바이스버스 뒤집으면 뭐가 되냐면 삶을 수단시하지 말고 목적으로 대하다. 그 말은 결국은 디자인하는 과정 그 지향 속에서 삶의 의미를 본인이 찾아가는 것이다 라는 이제 그런 말을 항상 했어요. 94년은 제가 한성대 처음 이제 부임했고요. 그 해에 이 남문 저기 작품을 제작했기 때문에 또 의미가 좀 남다른 것 같아요. 근데 살짝 좀 이렇게 대담한 디자인 컨셉으로 승부를 건 그런 작품이라고도 이제 볼 수 있는데 메타몰픽 아니면 형태 변이, 뭐 가변적 그런 디자인으로 설계를 해서 이제 그 열었을 때는 상징탑이 되고 닫았을 때는 또 문이 되는 그런 일종의 트랜스포머 같은 그런 디자인이라고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인터디자인 99 서울은 사실 우리가 이제 2001년에 익시드 디자인 컨퍼런스를 열게 됐는데 보통은 한 2년 전에 그런 워크숍을 열어요. 저희가 이제 국제적인 그런 컨퍼런스를 열 어떤 역량이 됐는지 뭐 이런 것도 세계적으로 이제 검증도 받고 우리 스스로도 한번 시뮬레이션도 해보고 이래서 이제 1999년에 그 인터디자인 워크숍을 열었거든요. 그런데 사실 이걸 제가 이제 뭐 기억에 남는다고 한 거는 그 타이틀이에요. Design for Body and Mind in Search of Union이거든요. 근데 그게 바로 제 또 논문에서 제안했던 어떤 가설하고 관계가 있는데 제가 그때 기획위원회 이제 한 사람으로서 활동을 하면서 우리가 많이 고민했죠. 이게 주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제목이 중요하고 또 하나는 다 고만고만한 그런 제목들이고 그런데 우린 좀 이게 동아시아에서 아시아에서 이제 거의 한 두 번째 정도일 거예요. 대만하고 우리 하기 때문에 좀 우리도 좀 임프레시브한 걸 좀 이렇게 하자. 그리고 동아시아 정체성 이런 것들도 좀 이 제목에서 드러나게 하자라는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고 저는 뭐 당연히 이제 생각하는 바가 항상 이렇게 그쪽에 꽂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심신일체를 향한 디자인 뭐 이런 거를 제가 이제 제안을 했고 여러 사람도 딴 걸 했어요. 그런데 덜컥 그게 된 거예요. 그래서 저도 좀 놀랬죠. 근데 한편으로는 흥미진진하다. 제가 학위 논문을 여기에 대한 답을 쓰겠다라는 생각으로 학위 논문을 썼습니다. 그래서 그때 제가 가설로 세운 것이 동아시아의 그 탈이원적인 그 바디 마인드 원니스. 네. 그래서 심신일체 그런 사고 이런 걸 이제 가설로 제안하면서 결국은 현재적인 그 디자인 담론의 가능성 이런 것들 주장했죠. 그것이 뭐 과거에 묻혀서는 의미가 없잖아. 어떤 현재적인 가치가 무엇인가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. 그래서 그런 것들로 제가 이제 그 논문을 썼기 때문에 역시 뭐 그런 또 저 주제를 갖다가 이제 제안할 수 있었던 것이죠. 2001년에 산업 디자이너 그 익시드 컨퍼런스가 열렸는데 그때 또 2001 산업 디자이너 서울 선언 이런 것들을 마지막 날에 이렇게 발표하는 거였어요. 우리는 산업 디자인을 산업을 위한 디자인이란 용어로만 한정하지 않는다. 딱 이렇게 얘기를 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아젠다들을 밝히고 맨 마지막에는 21세기의 산업 디자인의 뭐 새로운 소명에 대해서 전략을 좀 그렇게 세웠죠. 네. 서울이 2010년에
WDC, 그러니까 월드 디자인 캐피털, 세계 디자인 도시에 선정이 됐잖아요. 그런데 그 2년 전에 이탈리아 토리노가 시범 WDC로 선정이 됐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울로서는 이탈리아 토리노가 시금석인 거죠. 이제 제가 다른 교수님 한 분과 함께 그 인솔교사로 토리노 갔어요. 그래서 거의 한 달 동안 토리노, WDC 토리노 그 시내에서 약간 그 세계 디자인 도시의 몇 면, 그 행사장 곳곳 찾아다니면서 자료도 제가 수집한 임무가 있었어요. 그래서 WDC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정체성과 그런 아젠다가 중요한가라는 거, 이런 것들을 굉장히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그런 기회를 가졌고요. 그때 이제 가장 뭐 핵심적인 경험이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디자인의 사회적인 역할, 이게 무엇인가라는 걸 아주 깊이 생각할 수 있었는데요. 디자인이 사회 문제에 아주 구체적으로 침투해갖고 그런 대안을 내는 그런 어떤 개념? 사회 시스템 디자인이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는데, 그런 식으로 외연을 확장하는 그런 소셜 디자인 트렌드, 그 당시에는 그런 어떤 현장을 목격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참 좋았던 것 같아요. 제가 2018년에 지속 가능한 휴먼 시티 서울 컨퍼런스, 디자인 서울 컨퍼런스, 거기에서 곧 마지막 날에 결국 휴먼 시티 디자인 서울 선언, 거기에도 작업을 참여를 했는데요. 그때도 사실은 이 지속 가능성 이런 얘기들, 그다음에 지금 얘기했던 다른 이제 도시 디자인에서 이야기되는 그 소셜 디자인, 아까 얘기한 그런 이슈들, 이런 것들을 결국 이제 담아낼 수밖에 없었고요. 그래서 여태까지 제가 했던 게 조금 선언문이었기 때문에 이건 조금 그렇게 어렵게 하진 않았어요. 디자인이 일단 세심하고 촘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. 그런 디자인, 도시 디자인을 한다면 시민들의 삶이 훨씬 더 풍요로워지고 안전한 그런 어떤 그 삶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. 그 다음에 삶의 질도 이제 향상되니까 당연히 도시 경쟁력 이런 것도 동반 상승될 수밖에 없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디자인 결정론자는 아니라고 생각해요. 그래서 사실은 시민들이 어떤 그 디자인에 의해서 견인당한다고 표현할까요? 물론 좋은 방향이지만 더 좋은 방향으로 견인당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디자인을 지렛대로 해서 그들이 이제 좀 주체적으로, 그다음에 자발적으로 변화시킬 때 건강하고 그다음에 행복한, 그래서 시민 모두가 행복한 그런 어떤 지속 가능한, 서스테이너블한 그런 어떤 도시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죠. 한류가 물밑듯이 이제 세계적으로 전파되면서 K컬처의 쓰나미 속에서 K디자인? 그게 뭐지? K디자인이 아직 그렇게 분명하게 그 실체를 드러내지 않은 것 같아서 살짝 좀 이제 아쉬운 감이 있었는데, 요즘은 아닌 것 같아요. 요즘 젊은 디자이너들 중에서 이렇게 뭔가 이제 새로운 K디자인의 실체가 드디어 이머징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은 느낌을 받았어요. 열심히 이제 노력하고 있는 후배 디자이너들에게 이제 조금 더 힘내라고 그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.